지금 함께 나눌 이 설교는 2019년 2월 10일 주일날 룻기 강해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설교입니다. 올 연말이 진짜 주일, 지난주 월요일 크리스마스 성탄 예배 드렸죠. 오늘 주일이고 주일 밤에 송구 영신 예배, 이 연말이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제가 설교 준비하기가 참 힘들고 벅찼어요. 그래서 이 설교를, 예전에 했던 설교를 들고 나온 이유도 있고, 그것과 함께 또 다른 이유는 송구 영신 예배 때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까 고민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2023년이 좀 힘들기도 했고, 그 다음에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게 참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금리가 인상되고 경기가 침체되고 이런저런 이유로 힘들고 어려운 한 해를 보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 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좀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희망의 메시지들을 어떤 본문으로 어떻게 전할까 몇 주 동안 고민하다가 이 설교가 생각났어요. 목사라고 해도 설교했던 모든 말씀이 다 생각나는 건 아닌데, 제가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 또 설교를 함께 듣고 있는 회중이 은혜를 많이 받는다고 느껴지는 설교가 있거든요. 근데 그 설교는 목사의 기억 속에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설교가 그런 설교였어요. 2019년 2월 10일에 했던 설교였는데, 이 설교를 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도 컸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그 은혜들도 풍성했기에 이 설교가 기억에 남아있었고, 그리고 희망과 관련된 메시지들을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 때 이 설교를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설교를 지금 우리 교회 상황과 2023년을 보내고 2024년을 맞이하는 이 상황에 맞게끔 다시 다듬고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 한 해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저는 제 삶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이 한 해에 대한 평가를 잠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은 이 한 해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계획했고 생각했던 일들이 온 한 해 가운데, 한 해를 보내면서 잘 풀렸습니까? 아니면 힘들고 너무너무 어려웠나요? 우리의 삶을 간단하게 구분해 본다면 모든 일들이 술술술술 잘 풀렸던 순간, 그리고 진짜 되는 일 하나도 없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 그냥 뭐라고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았던,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평안했던 그런 순간들, 여러분 우리의 삶들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모든 일들이 술술술 잘 풀릴 때, 그때는 자기가 잘나서 그렇다고 막 자랑하고 싶어하는 듯한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됩니다. 저도 여기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잘했던 일들을 기억하고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들을 자주 하는 것 보면 뭐가 일이 잘 됐고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받는 일들에 대해서는 오래 기억하고 그것을 계속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모든 사람들 가운데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모든 일들이 이렇게 잘 풀린다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일이라는, 어려운 일이라는 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기에 그냥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 상황을 우리는 그냥 평안한 상태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삶들이 계속 반복되어져 가는 그 상황을 많은 사람들이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냥 평안하다, 은혜로운 삶들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또 반대로 정말 잘 되던 일들이 한순간에 확 뒤집어져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돼버리면 사람들은 그 상황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잘 풀리던 일들이 갑자기 어느 순간 힘들고 어려워지면 재수 없다고 얘기하죠. 나에게 운이 없어. 지금 재수 없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아니 올 한 해가 어땠느냐고 제가 질문 드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이 굉장히 잘 풀렸고 그 잘 풀린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자랑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내가 계획하고 지금까지 잘 돼 왔던 일들인데 올 한 해 너무 힘들어서 낙심하고 좌절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한 해 한 해 살아가는 이런 삶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에 있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의 일들이 잘 풀릴 때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에 있는 것이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당연히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에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해서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아도 그게 아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죠. 잘 안 돼도 재수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다 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잘 느낄 수 없지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 가운데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미의 삶 가운데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삶 가운데도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흐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이 그 은혜 가운데서 내가 살아왔구나. 2024년도 그 은혜 가운데서 내가 살아갈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본문으로 일단 들어가 보면 나오미와 룻은 10년가량을 살았던 모압을 떠나서 지금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룻기 1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그 상황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엘리멜렉이라는 집안이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었는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그 엘리멜렉 집안이 모압으로 이사를 가죠. 모압으로 이사갑니다. 잠깐 이사갔다가 상황이 괜찮아지면 다시 베들레헴에 돌아오려고 이사를 간 것인데 살다 보니까 10년 정도 살았어요. 그리고 그 10년 동안 모압에서 사는 동안 엘리멜렉이 죽었고 엘리멜렉의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엘리멜렉 집안에 남은 사람이라고는 여인들밖에 없어요. 나오미, 어머니 나오미, 그 다음에 며느리 룻 이렇게만 남아서 지금 이들이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거죠. 이렇게 돌아오는 상황 가운데서 오늘 이야기가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19절 말씀해 보면 이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하자마자 베들레헴이 온통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온 성읍이 그들로 인해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진 것이죠. 여러분 보통 이 시대에는 한 곳에 정착해서 살면 대를 이어서 굉장히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살잖아요. 이때 이 당시가 그런 생활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엘리멜렉 집안도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정착해서 대를 이어서 쭉 살아왔어요. 그래서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베들레헴 온 땅에 알려져 있었고 사람들 사이에서 잘 알려진 사람이었다는 거죠. 엘리멜렉이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룻기를 1장부터 1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 떠날 때도 베들레헴 가운데 소동이 일어났어요. 엘리멜렉 그 집안 전부 다 모압으로 이사 간단다
막 소문이 나서 난리 났죠. 그리고 10년의 세월이 지나서 이 엘리멜렉 집안의 사람들이 나오미와 룻이 다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베들레헴 성이 들썩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 성을 지어서 성 안에 사람들이 주로 살았잖아요. 성 안에 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성 밖에서 살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들의 삶의 터전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은 항상 출입문이 있었어요. 출입문이 있었고 그리고 그 출입문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죠. 성경을 읽어보면 성읍의 출입문을 지키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그 집안의 사람들이 계속 대를 이어서 성문을 지키게 또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주로 성문을 지키는 사람들은 누구였죠? 레위인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이 주로 성문을 지켰죠. 성문을 지키는 이 사람들도 대를 이어서 계속 성문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성문을 지키고 있는 이 성문지기는 그 성에 살고 있는 웬만한 사람들 다 알고 있습니다. 성에 출입하면서 들락날락거리는 사람들 계속 보잖아요. 네. 엘리멜렉과 관련된 그 집안 사람들 성문지기는 굉장히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오미와 룻이 10년 동안 모압에서 지내다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성문지기는 대를 이어가면서 바뀌지 않고 똑같은 집안의 사람들이 계속 문을 지키고 있는 거죠. 그 상황에서 나오미와 룻이 돌아온 걸 봤어요. 룻은 모압 여인이었기 때문에 성문지기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는 보자마자 아, 이 사람이 나오미구나. 10년 전에 모압으로 이사갔던 나오미가 지금 돌아왔구나 라는 걸 성문지기는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여러분 성문지기뿐만이 아니라 베들레헴 성문에서 나오미를 본 이 베들레헴 주민들도 그녀가 나오미라는 걸 금방 알아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소문이 삽시간 안에 베들레헴 땅 안으로 쭉 퍼져나갔던 것이고 말하기를 좋아하는 여인들에 의해서 이 소문이 베들레헴 전체를 뒤썩거리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면서 베들레헴 성 전체가 나오미가 돌아온 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난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상상력을 조금 더 동원해서 나오미의 처지에서 지금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나오미의 처지에서 베들레헴 사람들이 자기가 돌아온 것 때문에 이렇게 떠들썩하고 있는 것이 달가웠겠어요? 전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압에서의 지난 10여 년간의 그녀의 삶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고통이며 아픔이잖아요. 그런데 귀향 소식이 알려지고 사람들에게 주목받으면 곧바로 그녀의 고통과 아픔이 드러나게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사람들 눈에 띄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조용히 베들레헴에 들어가서 그냥 한적한 곳에서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베들레헴에 돌아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베들레헴 성문에 딱 들어서자마자 그녀의 바람은 완전히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이 시작될 것이라고 잔뜩 겁을 먹고 웅크리고 있습니다. 이런 예상으로 조마조마 가슴을 졸이면서 떨고 있는 이 상황에서 나오미에게 돌아오는 반응은 어떤 반응이죠? 베들레헴 주민들이 기뻐하고 환영하는 반응입니다. 이 때문에 지금 나오미와 룻이 굉장히 깜짝 놀라고 있어요. 아니 도대체 우리를 왜 이렇게 기뻐해주고 환영해주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오미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첫 번째가 바로 이 기쁨의 환영이라는 것이죠. 그녀는 지난 10여 년간의 모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싶었지만 그런 생각이 수도 없이 여러 번 들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그때마다 발목을 잡는 여러 이유들이 있었겠지만 여러분 이 이유도 그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고 비난할 거야. 잘 살아보겠다고 자기 소견에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서 하나님께서 모압 사람이랑 어울려 살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일을 결정해서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잖아요. 그런데 10여 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폭삭 망해서 지금 돌아온 것이죠. 남편과 자식을 잃어버렸고 가져갔던 모든 것들은 다 찾아오지도 못하고 거지꼴로 지금 돌아온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나오미가 베들레헴 주민으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은 너무나도 당연한 예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귀향하는 것을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가 이제 진짜 어쩔 수 없어서 더 이상 모압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각오하고 돌아오는 것이죠. 돌아가서 베들레헴 주민이 조롱하고 비웃고 야유를 보낸다 하더라도 그냥 다 듣지 뭐. 한번 참고 견뎌보지. 그런 마음으로 지금 베들레헴에 돌아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베들레헴 성문에 도착하자마자 이들이 마주한 첫 번째 반응은 기쁨이고 환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여러분 이 말을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기쁨과 환영에서 비롯되어지는 감탄사입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이 지금 나오미를 기쁨으로 맞이하고 있다는 거죠. 나오미가 돌아왔대! 사람들이 성 안에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기뻐서 외치는 외침이에요. 나오미가 돌아왔어! 여인들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외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오미를 맞이하는 이 기쁨과 환영의 감탄사는 집을 떠났던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기쁨으로 맞이한 것과 같은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오미가 예상하지 못했던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와 루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모든 경계와 긴장과 마음의 담이 베들레헴 주민이 반응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 번에 무너져 내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뒤이어서 나오는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 나오미의 루시 마음이 이렇게 한순간 녹아져 내렸다는 것이 말씀 가운데서 그대로 표현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살고 있었던지 간에 또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었던지 간에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할 때 언제나 기쁨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오미에게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첫 번째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비난을 생각했어요. 조롱을 생각했어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상상하고 왔는데 그런데 맞닥뜨리는 현실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계속 확인되어지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은 나오미가 돌아왔다고 기뻐하면서 환영하는 사람들에게 나오미가 자기의 처지가 어떤지 말하면서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고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마라라고 불러라. 나오미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나오미는 지금 모압에서의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고 지금 한탄하는 듯이 자기의 처지를 막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 10여 년간 모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 20절, 21절에서 나오미가 아주 요약적으로 자기의 삶을 지금 설명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은혜로운
또 기쁜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의 뜻이었거든요. 그런데 자기의 10년의 삶을 돌아보면 은혜로운 기쁜이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나옴이라는 이름이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마라라는 이름은 쓰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기의 10년의 세월을 돌아보면 내 삶은 참으로 쓰고 썼다는 거죠. 그래서 마라라고 부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해 드린 것 조금만 들어도 지난 10년 동안 모압에서 나오미의 삶이 정말 힘든 쓴 인생이었구나라는 것이 바로 공감이 되잖아요. 그런데 10년 만에 고향에 돌아와서 하는 첫 말이 이런 내용이었다는 것이 또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제가 본문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나오미가 돌아올 때 자기의 처지를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싶었을까요? 얘기하고 싶지 않았겠죠. 아무도 자기를 몰라주었으면 좋겠다. 평생 그냥 마음에 꼭꼭 담아놓고 이 아픈 사건들을 들추어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오미가 지금 베들레헴에 돌아온 거잖아요. 그런데 베들레헴에 돌아오자마자 성문에서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그녀가 첫 번째로 내뱉는 말이 10년 동안 있었던 그 아픔과 상처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기 입으로 그냥 술술술 풀어내놓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는 자기가 돌아와서 이런 이야기들을 할 것이라는 거 상상도 해본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죠. 여러분, 바로 이 부분에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 두 번째 포인트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포인트를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나오미의 이런 고백은 지난 10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자기가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이라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20절과 21절 말씀을 읽어보면 나오미가 진짜 하나님께 한탄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돌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만드셨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듯이 들립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어떤 학자들 중에는 나오미는 지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10년 동안 모압에서의 삶 동안 살면서 10년 동안 모압에서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녀의 신앙 다 잃어버렸어요. 지금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나오미가 20절과 2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불신앙으로 인한 하나님을 향한 한탄이 아닙니다. 하소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20절과 21절 말씀에서 분명히 나오미가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능자라는 이 고백을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엘 샤다이라는 말인데 이 엘 샤다이라는 말은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온전하게 인정할 때 그 하나님을 향해서 엘 샤다이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인정하지 않을 때 절대 이런 표현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오미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었다, 엘 샤다이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오미는 지난 10년 동안 모압에서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모든 삶을 다스리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의 잘못을 회피하고 책임을 그분께 돌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불신앙적이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이유는 뭘까요? 20절과 21절을 읽어보면 불신앙적이구나, 신앙이 없구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구나 라는 느낌도 받게 되거든요. 저는 나오미의 이 고백을 보면서
욥이 떠올랐습니다. 또 다윗의 탄식시가 떠올랐어요. 욥이 자신이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왜 이런 일이 자신에게 생겼는지 모르겠다고 한탄할 때 그 한탄하는 것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처럼 보였습니까? 다윗이 굉장히 많은 탄식시로 자신의 처지를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할 때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그 모습이 보였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그렇게 열심히 애쓰면서 살았는데 왜 나의 처지가 이렇죠?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반항하고 항변하는 것처럼 보였나요? 여러분, 혹시 시편에 여러 편의 시가 있죠. 다윗이 지은 시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지은 시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시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보다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탄식시가 훨씬 더 많다는 걸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실제로 시편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보다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탄식시가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욥과 다윗이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말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늘 부러웠습니다. 욥과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그냥 솔직하게 보였어요. 자기의 아픔과 상처를 포장하거나 가리려 하지 않고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그분께 그냥 자기의 그 상태를 온전하게 내보이고 있다는 느낌이 저는 계속 들었거든요. 나도 이렇게 나의 모습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내 보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왜 자꾸 나를 포장하려고 내가 애를 쓰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정말 많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말 예쁘게 포장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있는 진짜를 모르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아무리 포장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소용없는 짓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욥처럼 다윗처럼 그냥 나 있는 모습 그대로, 발가벗은 모습 그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내 안에 일어나는 슬픔과 아픔과 분노와 내 안에 있는 그 죄악들, 그리고 기쁨과 모든 감정들을 그냥 온전히 하나님, 저 지금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품어주시면 안 될까요? 저 좀 쓰다듬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평소에 욥과 다윗을 보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었다고요. 여러분, 욥과 다윗이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저는 단 한 가지라 생각합니다.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있는 모습 그대로 이렇게 나아가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하시고 인자와 자비가 넘쳐나시는 분이므로 나를 그냥 있는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의지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욥의 처지를 꼼꼼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처지를 자세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재산과 자녀와 건강까지 다 잃어버린 욥, 그리고 사울에게 10년 동안 쫓기고 아들들의 살육을 눈으로 지켜봐야 했던 다윗,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당하고 쫓기는 그 다윗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아픔의 크기, 어려움의 크기를 이들과 비교해 본다면 욥과 다윗 같은 아픔과 어려움을 우리가 진짜 만난 적이 있습니까? 단순하게 아픔의 크기, 어려움의 크기로만 본다면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과 어려움은 욥과 다윗의 어려움에 비교할 수 없죠. 진짜 비교할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아픔이
어려움이 아프지 않았습니까? 슬프지 않았어요? 하나도 괴롭지 않은 것이었습니까? 그들의 아픔이랑 비교해 봤을 때 우리께 너무 작기 때문에 우리의 슬픔, 아픔 뭐 이런 것들은 전혀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았던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들과 비교해서 우리의 슬픔과 아픔이 작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 힘든 일들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도 힘들고 아팠잖아요. 괴로웠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누군가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나의 아픔을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진심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냥 따뜻하게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나요? 여러분 이것은 욥도 다윗도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다 똑같은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이 굳게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는 하나님께 자신의 처지를, 고통을, 아픔을, 슬픔을 모두 다 털어내놓고 있다는 것이죠. 나오미도 지금 하나님을 부신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지난 10년 동안 모압에서의 자기 아픔과 슬픔과 상처를 하나님께 그냥 다 쏟아내놓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받아주시고 품어줄 수 있는 분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냥 쏟아내놓고 있는 거예요. 모압에서는 아무도 들어줄 사람이 없었는데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실패를 안고 돌아온 자신을 환대해 주는 고향 사람들을 만나는 순간에 꼭꼭 눌러두었던 그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상처들이 그냥 한순간에 터져나와 버리는 겁니다. 이 하소연은 자신을 환대해 주는 베들레헴 사람 때문에 시작된 것이죠. 그 사람들 때문에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상은 신실하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나오미를 한없이 기다리고 계셨던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쏟아냄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아픔과 슬픔, 어려움과 상처를 아시는 하나님께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쉽게 설명해 드리면 나오미는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제 마음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없이 살다가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계속 저에게 사인 주셨지만 10년 동안이나 그 사인을 묵살하고 그냥 그곳에 눌러앉아서 이렇게 지내다가 이 모양 이 꼴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품어주실래요? 하나님 저를 좀 안아주실래요? 하나님 제 마음을 좀 만져주십시오. 여러분 20절과 21절에 나오는 나오미의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설명들은 여러분 이런 아픔에 대한 위로받음, 치유받음에 대한 하소연을 지금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오미의 입을 통해서 모압에서 있었던 그 아픔과 상처들이 이렇게 다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뭐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 순간에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자신이 말하지 않겠다, 그냥 가슴속에 묻어두겠다라는 생각을 품고 지금 베들레헴에 돌아왔는데 만약 나오미가 그렇게 살았다면 나오미는 평생 가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다시 소생케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예상하지 못했던 반응이 나왔고 그 반응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꼭꼭 눌러두고 싶었던 그 마음속의 아픔과 슬픔들이 다 이렇게 터져나오는 그 순간 하나님의 어루만짐과 치유가 그녀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아주 오래전에 보았던 영화 중에 굿윌 헌팅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굿윌 헌팅 영화 보신 분 있나요? 모든 면에서 천재적인 재능을 지닌 한 소년이 나타납니다. 멘사입니다. 멘사. IQ가 엄청 높아서 멘사인데 특히 이 아이가 수학의 재능을 보입니다. 엄청난 수학 재능을 가지고 몇십 년 동안 풀지 못했던 난제를 이 아이가 그냥 수십 분 만에 풀어내버립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 이런 재능이 있지만 부모에게 버림받았고 그리고 입양되고
파양되면서 사람들로 인한 아픔과 상처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픔과 상처를 모두 다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때문에 그래 라고 생각하고 이 아이가 조금씩 조금씩 자라기 시작하면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사람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좀만 이렇게 가까워질 것 같으면 먼저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 사람을 밀어냅니다. 이 소년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은 어릴 때부터 함께 지냈던 친구 두 명이 전부입니다. 그 두 명 말고는 이 소년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몇 가지 사건을 거치면서 이 소년이 정신과 의사를 만나서 상담을 받기 시작합니다. 치유하기 위해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상담을 받기 시작하는데 그 상담 처음 시작하는 과정을 보면 정신과 의사와도 굉장히 과정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근데 어떻게 우여곡절을 겪어서 상담이 진행되는데 이 정신과 의사가 처음에 이 아이가 자기의 상처를 조금씩 조금씩 꺼내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 상처를 조금 꺼낼 때 꼭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네 잘못이 아니었어. 그건 네 잘못이 아니었어. 하나 꺼내면 이 말을 그건 네 잘못이 아니었어. 두 번째 또 꺼내면 그것도 네 잘못이 아니었어. 아이가 상처를 꺼낼 때마다 이 의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건 너의 잘못이 아니었다고 선언해 줍니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건 그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지 그건 너의 잘못이 아니야. 여러분 이런 상담의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면서 이 아이가 그 정신과 의사에게 마음을 열어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있던 모든 아픔과 슬픔의 이야기들을 다 꺼내놓기 시작하는데 상담하는 이 과정들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아 그게 나의 잘못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구나. 아이가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모든 상황들이 좋아지고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모습들을 영화에서 그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의 나오미 상황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이렇게 치유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져 가는 거죠. 아픔과 슬픔, 상처가 치유되면 그 치유된 부분에 새로운 살이 돋아나게 됩니다. 이것이 귀향한 나오미에게 임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라는 것이죠. 이렇게 첫 번째 예상하지 못했던 환영의 반응이 그녀에게 나타났고 그리고 그녀가 끝까지 꽁꽁 숨기고 싶었던 자신의 아픔과 상처들에 대한 치유가 이렇게 진행되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들 가운데 또 임하고 있다는 것을 한 가지 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지금 모압에서 10년 동안 지내다가 그 모압에서의 삶의 터전을 다 내버려 두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잖아요. 이들에게는 지금 아무 삶의 터전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22절 말씀이 그들에게 필요한 뭔가가 시작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19절에서 21절까지는 대화 형식으로 이야기가 쭉 진행되어졌거든요.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베들레헴 주민의 반응들이 있었죠. 그 베들레헴 주민들의 반응을 보면서 나오미가 자신의 그 신세를 한탄하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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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했잖아요. 대화 형식으로 진행됐는데 22절의 말씀은 이야기의 해설자가 등장해서 부연 설명을 하는 식으로 22절 말씀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오미 인생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 세 번째가 나타납니다. 그 은혜는 바로 루시, 모압 여인 루시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22절에 나타나는 첫 번째 은혜였고 또 22절에 나타나는 두 번째 은혜는 이들이 돌아온 때가 보리 추수할 때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오미가 모압 여인인 이방인 룻과 함께 베들레헴에 돌아왔다는 것이 앞으로 펼쳐질 일들에 대해서 왜 이게 은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룻기의 스토리를 알고 있는 분이라면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펼쳐가시는지 다 알면
이게 아 정말 룻과 함께 돌아온 것이 나오미에게는 정말 큰 은혜가 맞구나. 충분히 공감이 되죠. 그렇죠? 룻을 통해서 엘리멜렉 집안이 다시 일어서지 않습니까? 룻을 통해서 나오미에게 진정한 기쁨이 다시 그에게 선사되잖아요. 여러분 룻이 나오미와 돌아왔다는 것이 이렇게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리고 또 이들이 돌아왔을 때가 보리 추수할 때라는 것도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입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보리 추수할 때라는 이 말은 룻기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가운데 다시 은혜를 주셔서 그 베들레헴을 회복시키고 있다는 말씀이 나타났었거든요. 10년 전에 엘리멜렉 집안이 베들레헴을 떠났던 그 10년 전에 베들레헴의 흉년이 임해서 사람들이 살기 힘들어서 그 집안이 모압으로 떠났잖아요. 여러분 그때 베들레헴의 흉년이 임했던 이유는 베들레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의 성격으로 흉년이 들게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징계를 피해서 그냥 도망가서 모압으로 갔던 것이죠.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다시 은혜를 주셔서 식량이 있게 만드셨다고 6절에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 식량이 있다는 그 말씀과 함께 이들이 돌아올 때가 보리 추수할 때라는 것이 맞아떨어지고 있는 거죠. 아 진짜 하나님께서 이제 베들레헴을 회복시켜주고 있구나. 여러분 그런데 보리 추수 시작할 때라는 말은 나오미와 룻이 당분간은 먹고 살 걱정하지 않고 그냥 베들레헴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고요한 풍습이 있었는데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추수하는 시기에 떨어진 이삭들, 바닥에 떨어진 이삭들은 죽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과수원에서 과일을 딸 때 바닥에 떨어진 거 그거 죽지 마.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그냥 내버려 둬. 고아와 과부들이 너희들의 밭에 들어와서 논에 들어와서 과수원에 들어와서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들을 주울 때 그들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둬.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다고요. 레위기 19장과 신명기 24장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아와 과부들에게 이렇게 늘 먹을 것들을 적용해 주면서 함께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따라서 고아와 과부들은 추수 때가 되면 보리 추수가 시작될 때가 되면 보리 추수하는 그 논에 따라다니면서 떨어진 이삭을 주우면서 그들의 양식을 해결할 수 있었다고요. 포도 딸 때가 되면 포도 과수원에 쫓아다니면서 바닥에 떨어져 있는 그 포도를 주워다가 자신들의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나오미와 룻이 돌아올 때가 언제라고 성경이 얘기해 준다고요? 보리 추수할 때라고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보리 추수가 끝나고 나면 모든 추수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는 보리 추수가 끝나면 그 다음에 밀 추수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나오미와 룻은 지금 모든 것들을 모압에서 다 잃어버리고 빈손으로 돌아왔지만 당분간 그들의 삶 가운데서 먹고 살 끼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그냥 자연스럽게 먹고 살 수 있는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미에게 임하는 그녀는 알 수 없고 그녀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임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이렇게 계속 보여주고 있었어요. 염려와 걱정, 두려움과 긴장 속에 귀향했는데 베들레헴 주민들이 그를 기쁨으로 맞아주고 사람들과의 첫 대면에서 마음속에 있는 그 아픔과 슬픔과 상처들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또 베들레헴에서 펼쳐지는 그 새로운 삶들 가운데 막막했던 그 새로운 삶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뭔가를 예비해 놓고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다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나오미 가운데는 분명하게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고 은혜 부어주시고 있다는 것이 계속 확인되어지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삶만 그렇습니까? 나오미만 그런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알 수 없고 느낄 수 없지만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 나오미는 자기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을까요? 지금 우리는 제3자의 입장에서 이 스토리를 다 알고 기록되어져 있는 문서를 통해서 보면서 나오미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구나라는 것들을 보고 있는 것이잖아요. 나오미는 이 당시에 자기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을 거예요. 좀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돌아보니까 아 그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고 있었구나 라는 걸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똑같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느낄 수 없고 우리는 볼 수 없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는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확신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이지 않지만 늘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는 나오미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몰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항상 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 가운데 우리가 오늘 이 시간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2023년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게 아니라 2024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흘러넘칠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든지 어떤 모습이었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항상 기쁨과 환영으로 우리를 맞아주실 것입니다. 또 돌아올 때 안고 왔던 그 아픔과 상처들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놓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상처들 어루만져서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새로운 일들 가운데 우리를 동참시키셔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건 뭐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는 내 삶 가운데 흐르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는 내 삶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임하고 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좋으신 아버지가 계신다.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다. 여러분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잘 살아온 것처럼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2024년을 내다보면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오미에게 임했던 눈에 보이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 나의 삶 가운데도 계속 임할 거야. 2023년 그렇게 지나왔고 2024년도 그렇게 흘러가게 될 거야. 이 믿음으로 하나님만 더욱 의지하고 굳게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